오늘 점심 사다리 한번 타시죠? 메뉴는 뭘로 할까? 어제 강펀치에서요 김래원이랑 그 꽃중량 배우랑 같이 짜장면 먹대요? 나 진짜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탕수육이랑 짜장면 걸고 사다리 타요. 그럼 성원과 까자. 근데 본부장님은 식사하고 오시나? 네, 공장 갔다가 오해 들리신다는데요? 본부장님 요즘 바람나신 거 아니에요? 야야야, 본부장님이 바람나라는 건 우리 사무실이 지진 후 무너질 확률보다 훨씬 적을 거다. 너 텐션 해주고. 남자들은 여자가 모르는 게 아니라 같은 남자끼리도 어째 저를 모를까. 사랑은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오는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야, 내가 10년을 가까이 아, 저 그냥 우리끼리 하시죠. 저, 차장님 빨리 오세요. 내가 제일 먼저 할래. 차에서 애 과자 주지 말라니까. 시트에 다 흘렸잖아. 왜 먹는 것 같다 그래. 줘. 야, 이 또 정했으면 엄마 손 잡아. 제 밥 있지? 먹죠. 해야지. 가자마자 해줘. 알겠어요. 먹어 죽겠다. 뭘 시킨 거야? 1번. 나도. 아, 이놈의 전단. 어? 뭐야? 왜 이러지? 물 안 잠갔어? 아, 진짜. 문 잠가놓고 갔는데. 아니,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문을 열어놓고 다니면 어떡해. 씨발. 그럼 3일 동안 문을 열어놓은 거야? 뭐야, 이거? 아, 씨발. 한 번도 안 하네, 씨발. 엄마, 어? 나 배고파. 배고파? 아, 저거 밥만 받은데, 밥 먹이고, 우리 밥 먹자. 뭐야, 이거? 아이, 살다 살다 펴지. 세상에 이런 일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야, 시연! 에이, 씨발, 이래가지고 밥 먹겠냐? 집안 꼴이 뭐냐, 이게, 씨. 엄마, 엄마.
왜 그래? 응? 내가 안 그랬다고. 왜 그러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안 그랬다고 몇 번을 말하냐? 그럼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지한이가 그랬어? 어? 지한이가 했을 수도 있지. 무슨 말 같지도 않으려고 그냥. 지한이가 그 냄비 가지고 화장실에 왜 들어가? 지한이 옆에 있다. 근데 너는 맨날 지한이, 지한이, 지한이. 그럼 불 켜놓고, 불 틀어놓고 다 지한이 간 거야? 지한이가 소꿉놀이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 네. 아, 네, 진짜 죄송해요. 아, 그게 아니고요. 진짜 오늘 본부장님이 외근 나가셨다가 바로 들리신다고 했거든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네. 내일요. 진짜 무조건 들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본부장님? 아까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지 않았었나? 근데 아까 카톡 왔었거든요. 근데 왜 안 오시지? 엄마는? 꿈도 꾸지 마요. 연대도 무슨, 아, 그 중학교 때 얘기지. 아, 됐어. 성신여대 정도만 가도 잘 가는 거예요. 집에서도 가까운데 뭐. 혜림이는 올 때 다 됐고, 이사방은 창원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 아니, 새로운 대리점에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요. 이서방 잘 챙겨 먹어.